어떻든 이곳저곳 이렇게 공명선거를 또 쟁취하기 위해서 보시면서 또 특이한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공명정치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은 4년째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가 저한테 많이 오고요. 또 저도 열심히 개표 참관인 하면서 증거를 잡았지요. 그런 중에 아시는 분이 특수봉인지가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다 찍으셨는데 그곳은 광진국거였습니다. 광진국거 특수봉인지를 보실까요? 특수봉인지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스카치 테이프를 세상에. 붙인 거예요. 특수봉인지에 왜 테이프를 붙인 거는 스카치 봉인지를 뗐다가 붙이는데 안 붙여지니까 스카치. 결국은 개봉을 했다는 거네요. 네, 개봉한 거죠. 네. 이거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네요. 예, 요거 요, 요. 이게 광진구. 이게 오세훈 고민정. 네, 오세훈 고민정 지역이고요. CCTV가 여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사전투표입니다. 예, 사전투표. 네, 예, 뭐 정말 사전투표 하나 참 볼까요? 예,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 예. 봉인지, 이게 봉인지가 여기서 아닌데 봉인지. 스카치 테이프지네. 예,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예, 그다 다음에 또 한번 예, 보시죠. 그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네네. 스카치 테이프가 여기 지금 떼었다 붙였다고 이거 보시죠. 이것도 개봉을 한 거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뗐다 뗀 거네요. 네네. 뗐다가 다시 붙여진 거죠. 네, 멋있. 광진구 을. 광진구 을이라고 써 그 다음에 있죠. 또 예.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또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뗐다 붙인 거죠. 이 뗐다가 아, 하면 뒤에 이렇게 예. 보이는 그런 거죠. 네네네. 그 아까 아까 그. 뗐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이건 뗐다는 자격이고, 예. 손을 만졌다는 자격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것도 뭐 거의 이게 정상 상태 아니네요. 정상 상태가 아니고, 뗐다 붙였다, 뗐다 예. 붙였다 한거 맞죠? 특수봉인지. 참 갖고 놀았는 모양. 갖고, 놀죠. 그런데, 제가 몇 장만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떼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처음에는 아주 예. 푸른색 그 상태들이 유지가 돼야 근데 이거 되잖아요. 살짝 떼니까요. 예. 표시가 안 나죠. 아, 떼거든요. 이게 살짝 낫구나. 뜯다 떼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 푸른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요거를 밑에, 제가, 양해를 걷고 제가 한 장만 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고, 원래는. 그런데 카메라 이제, 보시면은, 뗐다 하면 이렇게 자국 표시가 나는 거예요. 뗐다, 왜 뗐다 붙였을 거예요? 4박 5일 동안. 만에다 뭐 집어넣으려고 했겠지 뭐.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그거 그랬죠. 아니면 심심해서 뭐 뗐다 하는 사람 없을 거 아, 그거 만져서 큰일 나죠. 그런데 신기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새벽 5시 30분에 투표 참관인은 가게 되어 있어요. 사진 찍으신 분이 새벽 5시 30분까지 가셔서 이 빈통인 걸 이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 오셔서 보세요. 통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이제 개봉을 해서 봉인지를 사인을 하고 봉인지 다 이렇게 해서 덮습니다. 예, 가예를 먼저 덮죠. 가예. 덮고,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마감하면 봉인지를 싹 덮고, 그리고 이제 배달하죠. 그것도 위를 뜯겠네요. 주로 예, 위로. 위로 덮죠. 아, 예. 그런데 이 빈통이 그통 안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방습제가 방습제 들어갔어요. 같은 건데. 예. 그 빈통 안에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 개표 사무원한테 내가 5시 30분에 빈 박스 있는 상황에서 보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개표하는 장소에 이게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5시에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로. 5시에 넣어놨다는 게 미리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거 썩지 않게, 습기 안 차게. 이거 방습제예요. 그래서 썩지 않게 아니 뭐 넣었다고 하는 2, 거예요. 3일 하는데 뭘 썰을 아니, 방석자. 혹시 빗물, 광진구 바다, 그 옛날 노릇배 바다에 또 이렇게 할수 있잖아. 누가 물 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넣었다는데,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무슨 소리세요? 내가 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관인도 했는데 투표 참관이 5시 30분에 와서 아까 빈통인 거를 빈통인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아, 잠깐 사이에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표 사무원이 이거 잘 보관하고 계세요. 이게 뭐 증거가 되면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방습제가 투표의 당락을 가릴 수 있습니까? 투표하고 뭔 상관 있어요? 투표지하고 전혀 상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투표지하고 상관이 없는 방습제인데 좀 있으면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원이 안 되죠. 안 되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방습제가 나온 게 이 통이에요. 예. 확실히 이 통이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밥을 풀 때 많이 부면 어떻게 해요? 방습제가 나온 통에서 예, 이렇게 지나치게 많을 정도의 투표 용지가 나왔다. 예. 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보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응. 응. 예, 예. 와, 이게 지금. 너무 많죠, 보세요. 왜? 스톱 해보시죠. 예, 예, 예. 왜 이렇게 많죠? 아,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네. 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아, 이게 우리가 밥을 풀 때, 옛날은 이제 배고프니까 농사 짓고 할 때 밥을 많이 풉니다. 그때 많이 풀 때 고봉이라고 합니다. 고봉이라고 하죠. 많이.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여기에서 투표를 수북이 싸서 고봉과 같이, 그게 이 지역에 이제 아주 고봉 너무나 많이 쌓아두었죠. 예, 이렇게 많이. 그런데, 박사님, 이게 투표 한 박스가 아니라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화살표.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투표함이 아니고, 예. 이게 무슨 표포함, 무슨 표함인데? 반품함. 반품함이네. 네, 보세요. 이 반품함이 왜 투표함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투표함을 개병을. 예, 반품함이네. 반품함이에요. 반품함이네. 예. 반품함이에요. 반품함. 반품함이라는 이 반품이란 반품함 통에 장면과 영지를 꺼지거나 스톱 해보시죠. 예. 반품함이. 예. 반품함이 갑자기 투표함으로 탈바꿈한 거네. 예. 그리고 아까 사전 투표 스카치 봉인지가 뗐다 붙였다 한 곳에 예.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투표 박스를 갖고 올 때 관내는 관내, 관내는 관내, 사전 관내, 사전 관내, 그 다음에 본투표 이렇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스카치 봉인지를 뜯다 봤다 다 했던 사전 투표한 관내. 관내 사전 투표함으로 네. 보관돼 있었다 이야기죠. 옆에 예, 옆에 보관이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반품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반품함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표 사무원이 놀라는 면이 나옵니다. 본 적이 예. 없는. 예,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이게 동영상 부분이 생명의 향의 TV에서 여기 보시면 이 TV에서 그 부정선거의 총체적인 걸 많이 다루셨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걸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생명의 향의 TV를 들어가시면은 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생명의 향에서는 예. 특히 이제 안보, 그런 그 4.15 총선과 관련된 부분,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죠. 예, 네네. 하시죠. 네네.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번이 많이 나올 거야.
이 어깨, 이 사람 어깨도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보고. 떨어질까 말까. 야.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제일 높은, 제일 높은 것 같아. 같아. 예. 뭔가 이상하다. 자, 보세요. 쏟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떨어지게 잘 잡으세요. 안 떨어지게. 저 뭐 쏟는 거 보세요. 만선한 거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은 거. 아, 월척이에요, 월척. 떨어지지 않게 잘 잡으세요. 너무 많아. 이제 캡에서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네. 너무했다. 죽은 안 해. 허우지쳐라. 허우지쳐라.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 예. 박사님, 요게 신규환께 보관은 사전 투표함에 보관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개표하는 장에 QR코드가 없는데 안 보여요. 찍은 거. 그리고 이렇게 안 좁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안 접고 나왔네. 예, 빳빳하네. 예, 다 빳빳해요. 그리고 아까 사선. 잠깐. 이게 다 빳빳하네. 예, 너무 많아. 어떻게 개표하는 사람들이 빳빳해. 빳빳해. 야, 너무 빳빳해. 다 빳빳해. 야, 대단해. 이게 다 빳빳하네. 우리가 촬영하지 않았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연 누가 우리를 믿으러 왔겠습니까? 그러고 이것마저도 조작된 영상이라 하시겠습니까? 진짜 빳빳하네요. 이 투표함을 열었을 때 모양을 다시 중국동 사동. 제가 밥그릇에 밥을 스모키 쌓은 느낌의 고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심이 후한 것을 상징하는 소리죠. 하지만 하필이면 광진구 후보자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보고 왜 광진구 후보자를 조롱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 드린 바대로 이 고봉의 제일 윗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꺼번에 왕창 뭉쳐있는 투표용지가 뭉쳐있어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한 장씩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한 막 다섯 장씩 6장씩 막 집어도 보이죠.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런데 이렇게 소위 뭉치로 접지도 않은 접지도 않고 한꺼번에 같이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개표하는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직접 열었습니다. 누군가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 물론 위에서 넣지는 않았겠죠. 아예 뚜껑을 열고서 그냥 통째로 밀어넣었겠죠. 하지만 범죄를 벌이려면 한 장씩 접어서 넣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뭐 한 장씩 넣겠나. 예, 예, 예. 더군다나 이 투표용지는 아예 투표함을 반품함 투표함이 아닌 반품함이라고 적힌 통에 보관돼 있었고 그 반품함에는 심지어 방습제까지도 나왔다고 방습제 이거 방습제 나왔다고 이게 또 테이프를 예. 하죠. 여러 번 공인지를 예. 뜯었다 붙였다 해서인지 네. 공인지를 뜯었던 자국이 나 있고 스카치 테이프 또 많이 뜯어서 방습제가 들어 공인지에 끈끈이가 없어져 테이프를 공인지 위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데서 투입돼서 쏟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통이 바뀔 때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예. 광진구가 아, 스카치 이 테이프로 붙일 정도로 특수봉지를 뗐다 붙였다 하고 저렇게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손을 댄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걸 손을 댔다고밖에 볼 수 네, 없겠네. 볼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 예, 조사를 해서 이게 동영상 찍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증거를 갖고 온 사람을 먹을 게 아니라 검찰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예. 이거를 완전히 조사해서 법부터 잘못된 거 고치고 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